안녕하세요. 태공도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앵무새 전문 서적을 보다가 태식이와 공주의 사육 환경을 제가 잘 못 맞춰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. 가장 큰 게 습도하고 조명이었는데요. 얼마 전에 라방을 했을 때 저는 온도는 항상 25도 정도를 맞추는데 습도는 크게 신경 안 써요.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앵무새 습도가 50%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바로 가습기를 샀어요. 태양광이 나오는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태양광이 나오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. 근데 제가 가습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앵무새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요. 가습기를 켰더니 배변판에 있는 배설물이 계속 젖어있는 상태가 돼서 그런지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또 하나의 아이템을 탈취기 제품이에요. 헤파 필터를 사용해서 큰 입자와 오염물질을 잡아내고 활성 탄소층으로 냄새나 독소를 잡아내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. 자체 개발한 모듈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키우던 앵무새가 농록균에 감염이 돼서 하늘나라에 간 아이가 있었어요. 농록균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90% 제거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와우, 너무 귀여워요. 와, 역시 백수단 선배님.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책 두 개 정도 높이? 굉장히 공간 차지 별로 안 하면서 괜찮을 것 같고. 우리 태식이 벌써 또 관심 있어요? 아니야. 그거 건드는 거 아니에요. 쫄탱이, 너 이거 키면은 오지도 못할 거면서. 이 안에 보니까 바람이 살살살살 나오는데 첫 번째 버튼은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, 그리고 전원 버튼, 회전 버튼, 이온작용이 되는 버튼이 있고요. 타이머 버튼이 있습니다. 냄새가 제거되는지는 하루 이틀 더 써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.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기까지 신경 쓰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질병이 어디서 올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. 요즘 같은 때는 막 정말 코로나. 근데 이렇게 아모페 플라즈마 탈취기가 있으면 조금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? 저는 아모페 플라즈마 탈취기 강력 추천드려요. 안녕.